오케이, 케빈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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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안녕하세요, 그룹. 케빈입니다. 빵. 아, 지금 보시면, 제가 그동안 이제 그, 저기, 그 평타나, 카니발 평타나 남겼던 영상 중에, 요런 스타일의 이제 신형 카니발만 저희가 만들었었는데, 우리 저 이제 그 주문하신 분께서, 이게 올류 카니발인가요? 아니에요. 더뉴 카니발에도 이제 그 신형 스타일로 하고 싶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수치 수정이 좀 필요하고 했었는데, 그거를 이제 제가 전에 수치 수정을 통해서 그 신형 카니발처럼 이렇게 이제 확장형 테이블을 만든 게 있어서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. 보시면 구성은 똑같아요. 제가 전에 남겼던 영상이랑 구성은 완전 똑같고, 이제 미세한 차이, 뭐 폭이 좀 줄어들고,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좀 바뀌고, 이제 안에 이제 시트 구성이 조금 틀립니다. 신형이랑.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정한 상태고요.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이걸 접어서 이제 사람이 두 명 정도는 더 탈 수 있게 쓰신다 해서 지금 그거 빠르게 지금 변하는 거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컴온. 이제 지금 꽂혀 있는 거를 아니지. 얘를 접어야지. 한쪽을 접고 그다음에 그걸 접어서 당기면서 얘를 접어주시면 평상이 이제 4분할에서 2분할로 바뀌는 거죠. 바뀌고 얘를 그 선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, 자 1단계 반으로 접었지. 그 다음에 2단계는 얘를 그냥 쓱 뽑아주시면 됩니다. 쓱 끝났지? 3번째는 얘를 또 쑥 뽑아주시면 됩니다. 쑥 쑥 뽑았지? 그렇지. 이게 답니다. 우후! 1단계 4개의 평상을 접어주기, 2단계 왼쪽 날개 빼주기, 3단계 오른쪽 날개 빼주기, 3단계. 그럼 이렇게만 하면 여기서 이제 쫙 봐야지. 쫙 올라오고 짱 밀어주기. 사람 한 명 이렇게 앉을 수 있죠? 이렇게 바로 앉을 수 있죠? 이렇게 4단계 이쪽 가서 5단계 지금 가서 똑같이 얘 들어주고 얘 밀어주면 끝! 끝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뒤로 이제 밀어놨기 때문에 이제 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던가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상판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든 게 보조지지대. 이제 요 상태 4인이 쓸 때는 뒤에 테이블을 만들고 지금 여기 3개 뚫린 거 아까 이제 하나 뚫린 거 보여드렸죠. 3개 뚫린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보이냐? 여기 이제 홈을 제가 일부러 내놨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여기 턱이 생겨서 얘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으로 빵 오더라도 여기서 딱 걸치게 되죠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간에 이제 허에서 원래 이제 팔걸이를 이렇게 내려도 되지만 얘를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선반식으로 하시고 이거 핸드폰 거치대. 여기다 이제 손 올려놓으시겠죠? 요 정도로 그냥 하고 다시시면은 반대로 말하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디 도착해갖고 이제 주무실 때 이거 핀다. 똑같이 앞으로 해서 얘 낮춰주고 아까 팔 빼놨던 걸 여기다 꼽으면 바로 되는 거죠. 제 생각에는 뭐 5분 안 걸립니다. 3분? 3분 안 걸리지? 이제 저는 이제 맨날 해봤으니까 이제 아는데 몇 번만,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 뭐 그냥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요건 어떻게 풀어버려요? 얘는 이제 풀어놓으셔야죠. 다닐 때 이렇게 해서 더뉴 카니발, 올류 카니발도 이렇게 신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 영상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힘이었습니다. 빵 원 테이크.